안녕하세요. 영어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봉 선생 기초구문 듣기 심화 11-4 중3교과서 능률량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sooner or late 그러면 여러분 조만간입니다. 곧 조만간.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예, 주어입니다. 너는 이를 enjoy, 즐길 것입니다. hitting ball, 볼을 치는 것을. far는 여러분 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farther 그러면 좀 더 멀게. 그 다음에 end라는 접속사가 나와있죠. 그럼 end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ing가 나와있으면 maybe 이 부분은 부사입니다. 부사. 영어에서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때 hitting과 해석을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이때 나오는 힐링과 그 다음에 싱을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합니다. 자, 조만간. 자, 너는 즐길 것이다. 뭘? 힐링, 치는 걸. 볼을 멀리. 그리고 아마 심지어 보는 것을. 이걸로 하네요. 즐길 것이다. 치는 것을. 그리고 보는 것을. 그들이. 자, 씨가 무슨 뜻입니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하는 방법. 늙은이가로 해석 안 한다. 그죠? 늙은이가로 해석 한다. 늙은이가로 해석 한다. 그들이 날아가는 것을 멀리, 충분히. 자, far enough 그러면 충분히 멀리입니다. 그럼 홈런을 위하여. 말이 예쁘게 하면 홈런이 될 정도로 이렇게. 2번입니다. You can find. 너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sweet spot을요. 자,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무슨 뜻이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렇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자, 너는 발견할 수 있다. sweet spot을 배트 위에서 뿐만 아니라 테니스 라켓에서도 그리고 골프 클럽에서도. 여러분, 골프 클럽은 이 골프채를 말합니다. 3번 갑니다. 이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내용이 바꿔집니다. 자, 브룩은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라고 그랬죠. 테일라라는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끔찍한 분리불안증. Separation anxiety입니다. 여기 Y가 빠졌네요, 여러분. 자, Separation anxiety 그러면 분리불안증을 자, so, 그래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브룩은 원했습니다. 방법을 발견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투부정사, 특히 way나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뒤에 나오는 명사는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So, 브루크는 원했습니다. 발견하기를 방법을. 자, connect with 그러면 연락하다, 연결하다. 자, 연락할. 그녀의 pet dog, 애완견 개와 while, 뭔마하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자, 비동사 뒤에 전명구나 부사가 있으면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녀가 멀리 가 있는 동안. 4-1 갑니다. 4-1 뭐가 달라졌을까요? 4하고 4-1하고요. 관계대명사 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요것만 들어갔네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브룩은 원했습니다. 발견하기를 방법을. 어떤 방법? 연락할 수 있는 그녀, 연락할 수 있는 그녀의 개와 어떤 개입니까? 매우 upset, 화나게 된, 그리고 우울하게 된 그녀가 멀리 있는 동안. 5번으로 갑니다. 자, wouldn't it great? Wouldn't it be great? 이때 나오는 it이 여러분 가주어 it입니다. 그러니까 it형 대신데 이게 의문문이 됐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원래 나오는 it이 어디 있어야 돼? 평소문이 나오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 it형 to가 되겠죠. 그러면 진주어 가주어 형태를 띄는 거죠. it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죠. 해석합니다. 멋지지 않을까요? 비디오 채트요. 영상통화. 비디오 채트. 영상통화하는 것이 그녀와 그리고 엔드 뒤에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병렬을 찾아야 돼. 지금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나온 동사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이 병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워놓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자, 비디오 챗 하는 것이 멋지지 않니? 그리고 배달하는 것이 뭐예요? 스낵, 간식을 while 멈마는 동안에 내가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집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입니다. 브루크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생각을 스타트업 위켄드. 여러분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나 지명이나 인명,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나오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스타트업 위켄드는 회사 이름입니다. 다시요. 브룩은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에? 자, 스타트업 위켄드에. 자, 웨어가 설명하고 있네요. 이때 나오는 웨어는 여러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관계 부사기 때문이죠. 앞에 회사를 받는 관계 부사입니다. 니은으로 끝나야 되게 해석,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제품을 위하여. 자, 엔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엔드 뒤에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동사. 그럼 앞에 나오면 동사를 찾아야 돼.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이 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제품 위하여. 그리고 개발하는 그것들을 함께. 됐죠? 14페이지로 왔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 그녀는 운이 좋았다. 근데 enough 2가 나왔네요. 여러분, enough 2 상기 한번 할까요? enough 2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뭐뭐하다. 투 부정사할 정도로. 자, 이거하고 쌍을 이루는 게 바로 투투용법이죠. 여러분, 투투용법 해석 어떻게 하죠? 그러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자, 그녀는 충분히 운이 좋습니다. 일을 할 정도로. with a team. 팀과. 어문항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디자인 팀과. 그리고 and 뒤에 나왔네요. 그럼 뭐다? 병렬이다. 뭡니까? invented가 여러분 동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의 과거형을 찾아야 돼. 요거잖아. 다시요. 이게 이거야. 똑같이 과거 형태니까. 그래서 이때 나오는 병렬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충분히 운이 좋았어요. 일을 할 정도로 디자인 팀과, 그리고 마침내 동사, 다로 끝내야 되겠죠? 발명했습니다. 디바이스, 장치를, 또, 뭐뭇을 위한 외로운 개들을 위한. 1-1로 갑니다. 여러분, 1-1, 뭐가 달라졌을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찾아볼까요, 차이점이? 이게 들어갔네요, 이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일을 할 정도로 디자인 팀과. 어떤 디자인 팀입니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할 수 있는. 이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 잘,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해서 이런 거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된다니까. 디자인 팀이야. 어떤 디자인 팀이야? 개발할 수 있는 그 제품, 컨셉트, 개념을. 그리고 마침내 발명했습니다. 장치를, 외로운 K, 이렇게 옮겨볼까요? 장치를, 뭐요? 외로운 개들을 위한 장치를. 어떤 개야? PP입니다. PP. 뭐뭐해진 되어지니 남겨진 집에. 자, 2번 갑니다. 브루크는 말을 했습니다. 대절이 나왔네요. 됐다면은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녀가 발견했다고 진짜 만족을. 여러분 ing 나왔네요. ing 상기 한번 시킬까요? 여러분 ing 뭐뭐 ing 뭐뭐 할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무슨 뜻이죠? 뭐뭐 하자마자 ing by ing on ing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in ing 뭐뭐 할때 이런 뜻이죠. 다시요. 자, 브룩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했다고 진짜 만족을. in ing 부분이 될 때, 해결책의 일부분이 될 때, 지가 해결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런 뜻. 3번입니다. people opening. 사람들은 봅니다. see. 봅니다. 뭘? 동물을 꺼내야 되겠죠? 왜? 명사 뒤에 ing.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예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관계 대명사가 나왔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어머 두 번째 동사가 없으니까 끝까지 가로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PP는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어떤 쓰레기입니까? 플라스틱 생산되어진 매일.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봅니다. 동물을요. 고통받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어떤 플라스틱이죠? 생산되어진 매일. 자, 벤자민은 was especially concerned about, 여러분, be concerned about,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네요. 뭣뭣에 관심이 있다, 뭣뭣에 걱정을 하다. 예, 똑같은 뜻이죠. 뭣뭣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벤자민은 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바를, 플라스틱 병에 관계 대명사. 앞에 명사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매일. 그리고 그는 원했습니다. cut down on, 줄이다 이런 뜻이죠.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3번으로 갑니다. 와스로 시작했네. 자, 이렇게 와스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아니라 것이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것으로 때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의 주의를 잡았던 것은 뭐뭐이다. 샴푸병이었습니다. 그의 bathroom, 화장실에 있는 전명구,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 있는. 특히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5번하고 5-1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쭉. 2개월 일단 들어갔네요. 해석합니다. 그의 엄마는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습니다. 뭘? 대쩌리아를 이렇게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자, 것이죠. 것. 것. 것이잖아. 자, 그의 주의를 잡았던 것이 샴푸병이라는 걸. 그의 화장실에 있는.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keep ing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 keep ing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keep ing? 계속해서 뭐다? keep 목적 ing 무슨 뜻이에요? keep 목적 ing.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유지시키다. 목적어가 ing 하는 걸 유지시키다.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from ing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그는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어떻게 can I take a shower? 내가 샤워를 할 수가 있을까요? without, 뭐뭐 없이, 유징어 샴푸, 샴푸를 사용하는 것 없이, 뭐뭐으로부터 나오는 플라스틱 병으로부터 나오는 샴푸 없이. 자, 명사 뒤에 전명구 여러분 해서 잘해야 된다니까. 오는 이래요. 이렇게요. 2번. 된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 어느 날. 그는 보았습니다. 그의 엄마, 가! 사용하는 것은 란주리. 세탁물을.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올인원 샴푸볼 이런 건데, 올인원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일체형 이런 뜻이에요. 일체형. 모든 것을 하나로 끝나는 일체형 샴푸볼을. 3번 갑니다. 그는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from them. 그들로부터. 뭐? 이때 샴푸볼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 볼이 단수니까, 댐을 받으니까 이때 란주리하고 이렇게 볼을 한꺼번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그는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그들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invented. 발명했습니다. approach space는 뭐뭐의야. 세계의 첫 번째. 자, eco-friendly 샴푸볼. 친환경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좋은 샴푸볼을. 여러분의 샴푸볼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걸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샴푸볼은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샴푸거든요. 이걸 뭐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나오죠. 이걸 머리에다 헹구는 이걸 바로 샴푸볼이라고 합니다. 자, 3-1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벤자민은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요. 자, 벤자민 매우 관심이 있었던 플라스틱 바를에 리시브 동사죠. 받았습니다. A lot of help, 많은 도움을 그들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개발했습니다. 세계의 첫 번째 친환경 샴푸볼을. 자, 관계대명사 하나만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3번하고 차이점을.
4번으로 갑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해라. 여러분, 이 어부를 해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생각해라. 가능한 방법을. 자, 왜이나 띵바리 원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는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수십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풀 수 있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자, 동사네요. 요청해라. Ask for 요청해라. 도움을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if necessary 필요하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Creativity요. 자, 창의성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turn A into B가 있죠. Turn A into B. A를 뭘로 바꾸다? B로 바꾸다 이런 수어입니다. 자, 창의성은 행동입니다. 새롭고 상상력이 있는 생각을 현실로, 다시요. 자, 새롭고 상상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6번,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being a boy, 소년이어서 without parents, 부모가 없는. 자, 니은으로 끝내야 되겠죠. 그는 사랑했습니다. 보는 것을. 파트 민을 여러분 도예가 민씨가 자 왓치죠. 여러분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서 내용이 지금 여기서 바뀌고 있죠. 자, 소년이어서 부모가 없는 그는 사랑했다 보는 것을 파트 민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파트 민 도예가 민씨가 만드는 것을 항아리를 그리고 자, 이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이제 16페이지에서 아니 19페이지 정도까지만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하면 아마 이 중3 교과서 능률량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3 교과서 어때요? 할만한가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매일 반복 학습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